원했어요? 걸그룹이 되는 게? 네, 제가 그러니까 미술은 이제 다들 그냥 잘한다 하니까 이렇게 아니, 했었었어요. 아니, 근데 이거 제가 진짜 고마워요. 내가 진짜 잘 걸어둘게요, 이거. 네. 아니, 이렇게 미술을 잘하는데 와이프 한 점에서 주지. 이거. 데뷔를 어떻게 한 거야, 그러면? 그 옛날에 한참 홈피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. 아, 네, 근데 그게 이제 1일 이렇게 메인에 걸리는 네, 그게 있어요. 아~ 네, 그래서 소속사한테 한 40군데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오라고. 아, 네. 유라시키 올라가서 네. 메인에 네. 아, 정찬우 선배님도 있었어요. 정찬우. 정찬우. 아, 걸프의 정찬우 씨가 직접 연락 오셨었어요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유, 좀 한번 만나도 되겠냐고. 그러니까 정찬우 선배님께서 보낸 건지 모르겠지, 매니저님께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어. 들어가 보니까 홈피가 소속사 오라고 보내시더라고요. 아, 만나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아니요, 근데 제가 이제 다른데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이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있어요. 그러면 옛날부터 한 1년, 2년 정도 계속 춤춘 거를 한 달 간격으로 올렸어요. 근데 대표님이 그걸 처음부터 다 보시면서 언제 늘고 언제 더 늘었으면 그러니까 느는 속도를 보셨더라고요. 아~ 네. 그래서 그 학원 찾아가서 이제 좀 제 얘기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. 그 연예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올린 건가요? 아니면은 그 네. 네, 저는 이제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춤학원 연예인이 열심히, 되고 싶었어요. 네, 춤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대학도 춤 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딱 연락이 왔어요. 아, 지금 보니까 그림도 그렇고 재능이 굉장히 많네요. 예능 아, 진짜 능력자네요. 그 한 번에 딱 된 거네요? 아니요, 그 전에 좀 일이 좀 있었는데 다른 기획사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저희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옮겨온 건데 네, 좀 계약 문제가 네, 좀 있었어요. 이 바닥에 계약 문제 없는 사람 없군요. 이 바닥 아니요, 좀 이 바닥에 있어요. 아니, 무슨 계약 문제가 좀 있어요? 네, 저도 있었습니다. 아, 진짜? 저는 아예 그냥 내 돈 뺏기고 나왔어요. 아유, 사무실에서? 사무실?